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8강 Grammar to Reading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times 삽입절이죠. 자, 가끔씩. 자, persons. 자, 여기서는 어퍼스트로피 빠졌네요. 여기서 놓고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the whole life가 명사가 들어갔죠. 사람의 전체. 자, 삶이 자, can be pp, 조동사 ppp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수동이에요. 자, in an instance, 즉시. 자, 한순간의 뜻이죠. 자, 엘리자베스 블랙웰의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 주어는 자, life가 바뀌었는데 자, one afternoon, 하루 오후에 1844년도에 자,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지금 관계 부사 when 썼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 그때 엘리자베스는 갔는데 자, to visit, 방문하기 위하여 자, 친구를 목적어까지 나왔죠. 자, 그래서 목적어까지 들어간 완벽한 문장에 관계부사 when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어떤 친구냐면 who was dying, 죽어가고 있는이죠. 자, the dying woman, 자, 죽어가고 있던 여자가 자, ask, 물었어. 헐, 그녀에게. 그녀란 말은 여기서 누구냐면 여기서 지시대명사 문제 되기 좋네요, 여기. 자, 엘리자베스에게. 자, 엘리자베스에게 why 의문사. She did not think of the dying woman asked her. 자, 그녀가 not think of, not which 주의하시고요. 자,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자, 왜 죽어가는 여자가 엘리자베스에게 물은 거예요. 왜 엘리자베스야, 너 did not think of 생각하지 않았니? 의학을 공부하는 것을. 자, medicine 약이란 뜻이지만 그래서 의학입니다.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자, 쉬는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가 smart 형용사 1번, 똑똑하고 healthy 건강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자, when she가 여기서는 아픈 친구예요. 친구가 자, reminded 상기시켰을 때 her은 여기서는 엘리자베스를 자, 그러면은 자, dying friend에 대해서 자, 죽어가는 친구에 대해서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there were no women doctors. 자, 엘리자베스에게 상기시킨 게 뭐냐면 친구가 어떠한 여자 의사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어. 자, 그때 이제 시간의 부사를 끊겼고요. 자, the woman, 그 아픈 여자는 자, shied 한숨을 쉬었고요. 그리고 said 시제일치 시켰죠. 말했는데 that 자, 만약에 그래서 가정법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썼죠. She has been treated 되어졌다면 대과거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과거 이전에 치료되어졌다면 pp 별표. 자, by lady doctor 여자 의사에 의해서.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 she 그녀는 아마도 not be dying. 자, 죽는 중이 아닐 것이다. 자, 그래서 조동사 have pp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과거 완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혼합 과정이에요. 혼합 과정. 자, 과거의 특정 상황이 지금까지 돼서 이제 왔을 때 봤다면은 사실상 뒤에는 뭐냐면 by now예요. 자, 그러면 till then이나 by now 정도가 생각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와서 안 죽었을 건데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그냥 이 문장 굉장히 기네요. 이 문장은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차라리 암기를 하는 게 100배 나을 것 같습니다. 얘를 분석해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생각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녀란 말에서 허리 많은 건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 자, 엘리자베스의 자, sick friend가, sick friend는 또 환자죠. 친구가 어디까지 죽었는지 잘 봐야 돼요. 이까지 껐는지 이까지 껐는지. 자, had been 대과거죠. 이전에 no so ashamed 되어져서. 자, so 대꾸제로 썼죠. 이전부터 너무 창피 되어져서 to mention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 창피해져서 her internal problem 내부의 문제를 메모가 내부죠. 그걸 신체적인 내부의 문제를 자, 투 누구에게 메일이에요. 남자에게 so 대꾸조 썼어요. 너무 창피해서 남자한테 말하는 게 that. 자, 여기서 she는 친구예요. 친구는 hid는 hide의 과거 형태죠. 숨겼다 그녀의 고통을 for 기간의 전치사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숨겼어요. 너무 늦었죠. 이제 악화됐겠죠.
자, 그다음 자, when she finally sought. 자, sought는 여기서 seek의 과거 형태죠. 찾았을 때. 자, treatment는 치료. 마침내 너무 아파서 치료를 찾으려고 했을 때 이루어서 too late to save죠. So late that 자, she couldn't 정도가 생각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서 구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삶을.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자, couldn't get, couldn't 조동사 동사원형 get the dying woman this suggestion out of, get out이죠. 그래서 get out 할 수가 없었다. 자, get out은 뭐냐면은 버리다. 자, 버리는데 뭘 버리냐면 그 죽어가는 여자의 소유격 뒤에 또 명사 suggestion을 버릴 수가 없었어. 제안 네, 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녀의 out of mind, out of her mind, 그녀의 마음 밖으로. 자, 그래서 자신은 또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는 결정했는데 to devote 하는 것을 목적어 헌신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녀의 삶을 자 devote는 전치사 to 씁니다. to 전치사예요. 예. 여기서도 어법 주의해야 되는 게 ing 들어갑니다. 자, studying medicine, 의학을 공부하는 것에. 자, 1849년도에 자 엘리자베스는 became 되었어요. 첫 번째 여자인데 in 미국에서 자 어떤 여자? 자 앞에 나오는 woman 수식해주는 형용사 영법 자 의학 학위를 받은 학위를 받았는데 medical degree죠 의학 학위를 받게 된 첫 번째 여자를 자 그래서 우리 주관식 문제에서 윗글의 종류는 biography 자서전이죠 자, 자서전 썼고 이거는 뭐 이거 문제보다는 사실상 지시대명사 문제가 굉장히 내기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점수 좀 까고 싶으면은 뭐냐 아까 가정법 과거 완료 구조 있었죠 여기. 아 가정법 과거 완료와 그냥 가정법을 합친 혼합 과정 문제가 내기가 굉장히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일치불일치 문제는 자신의 신체 문제를 남자 의사에게 말한 게 아니고 누가냐면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남자 의사에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서 말 못했죠. 그래서 틀린 내용. 한글 잘못 읽으면 틀리는 문제였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내려가서 최초의 여의사인데 어떤 여자는 미국의 여의사죠. 와, 근데 이 여의사라도 이 여자한테 나의 신체적인 비밀을 말하기 싫게 생겼는데 이 여자도 무섭게 생겼네요. 자, 여튼 이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의 여의사 엘리자베스 블랙을